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행자 다육입니다. 아, 이 아이는 청새덤이에요. 청새덤. 자, 청새덤이 지금 예, 이렇게 세면 바닥에 이렇게 뭉글뭉글하니 올라왔죠. 그 안쪽으로는 이렇게 흙이 있답니다. 통나무 밑으로. 그리고 통나무 바로 위로 새덤이 또 이렇게 있죠. 제가 이 아이를 적심을 해서 예, 그냥 이렇게 구석구석 꼽아줬답니다. 새덤 이 아이는 굉장히 번식률이 진짜 너무너무 강한 아이예요. 자, 그렇게 해서 제가 예, 꽃잔디를 심어놨던 그 부분에 꽃잔디는 다 죽었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한 두 포기 정도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새덤이, 이게 다 밑에 새덤이에요, 여러분. 새덤 밑에는 지금 예,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죠. 야, 그 장마 그 폭우 속에서도 지금 이 새덤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, 여러분. 이 아이는 새덤입니다. 자, 이 아이를 그러면 또 안 돼. 우리 애기 안 돼요. 우리 뚱이 지금 우리 뚱이도 좀 나아보겠다고. 뚱, 거기 찾길 나가면 안 돼요. 일로 와. 어무서 우리 반려견입니다. 블랙퍼그, 안녕하세요. 뚱아, 안 돼. 거기 나가면 안 돼. 지금 잠시 비가 그쳐서 제가 이렇게 새덤을 또 찍고 있답니다. 다시 이제 새덤으로 가서 이렇게 제가 한번 꺾어지를 한번 이렇게 예, 적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또 손으로 이렇게 착 이렇게. 그래서 또 여기 흙 속에 구멍을 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어주면 돼요. 다 이렇게 제가 했던 거예요, 여러분. 이렇게.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만 해줬을 뿐인데 이렇게 지금 이 아이들이 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줬어요. 근데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죠. 자, 근데 하나 정도씩만 해주면 네, 이 새덤 이 아이는 번식률이 상당히 강하고 또 이쁘기까지 하답니다. 이렇게 티 안 나게 또 이렇게 덮어놓죠. 또 여기 중간에서 한 움큼 이렇게 빼서 또 티 안 나게 이렇게. 자, 또 이렇게 보실까요?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자, 아유, 이놈의 철근 빨리 쳐야 되는데. 자, 이거 봐요, 여러분. 자. 오늘은 여러분, 제가 새덤을, 청새덤이에요, 이 아이가. 자, 이 아이도 제가, 이 아이는 사질 않았어요. 저도 예, 어디서 이렇게 나눔을 받은 아이인데요. 자, 이 아이가 청새덤이에요. 그리고 월동이죠, 여러분. 여기는 추운 지역이라 제가 예, 월동을.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조금 뽑아서 예, 또 포트에다가 넣고 예, 나눔을 좀 해주려고 해요. 여기 속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퍼붓으면 돼. 으쌰. 와, 돌이 보이네. 와우, 장난 아니야. 이렇게 돌이 좀 한쪽은 좀 보여야 되는데 새덤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포트에다 옮겨서 이 아이들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돌이 또 살짝 좀 보여줘야 이쁜데. 여기 구석에는 제가 이렇게, 여러분, 이 아이는 청새덤이죠. 청새덤. 제가 이름 모르는 거를 2~3개월 지나면 예, 또 비슷한 것도 보고 또 다육맘들이 또 이야기도 또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답니다. 처음에 제가 초보 때는 예, 인터넷으로 그냥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름을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면서 이렇게 심어졌죠, 여러분. 그러면 또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심어 놓으면 또 이렇게 풍성해진답니다. 네,
한 달 정도 되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자, 이렇게. 와, 이 아이는 제가 이제 포트에다 심어 놓고, 예, 따로 또 화분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맞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아이의 썬루즈. 예, 이 아이 다 그냥 민준상처럼 제가 적심을 했던 아이인데 또 이렇게 또 자라고 있네요. 참 잘 자라네요. 자, 먼저 이제 백봉을 제가 했는데 여기 가운데가 비었죠? 이 아이도 이제 따로 지금 백봉 이 아이가 보니까 비를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아요. 무서워. 또 개미 집일까봐 뽑긴 뽑아줘야 되는데 이 아이는 비치 유래시죠? 이 아이도 비치 유래시. 자, 이렇게 하엽진에는 따줄게요. 와, 또 이렇게 볼까요? 여기는 이제 청법사인데요. 청법사가 완전히 나무처럼 자랐어요, 여러분. 자, 이렇게 청법사가 어마어마하게 자라있는데, 이렇게 하엽만 제가 띄워주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이렇게 하엽만 싹싹. 안 떨어지는 아이들도 이렇게. 자구에 또 자구 속에 자구가 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, 여러분. 자, 이렇게 하엽만 제가 싹싹 띄워줄게요.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엽 이런 것만 관리를 해요. 깨끗하게 이렇게. 여기 자구에 자구가 또 나오고 있네요. 청법사 이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하나 있는 아이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진짜 나무처럼 자랐네요. 나무처럼. 자, 비가 잠깐 멈췄을 때 제가 여기 할로윈데이가 여기 있는데. 네, 오늘은 새덤덕에 청법사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이 아이는 청법사고, 자, 이 아이는 새덤. 네, 오늘은 새덤과 청법사 이 아이를 장마철에 잘 자라고 있는지, 예, 지금 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행자다육이었습니다. 빠이.